7시리즈에서는 최초로 이제 GT 컨셉으로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7시리즈 플랫폼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은 BMW의 6GT 출시 현장에 와 있는데요. 6시리즈 그란투리스모라는 차입니다. 바로 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차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바로 그 다음날 인증까지 끝난 차가 등장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서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기존의 5GT가 중국이 가장 많이 팔렸었고 이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런 많이 팔리는 국가에 우선 배정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BMW 그룹의 정책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차량의 크기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 플랫폼 기본 모델인 7시리즈 대비 전장이라든지 전폭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량의 넉넉한 실내 공간 또한 확보를 했고요. 아무래도 6시리즈로 변경되는 만큼 차량의 전고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3cm 정도 낮아져서 차량이 좀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고 트렁크 맥 끝단 기준으로 보시면은 5시리즈 GT 대비 약 6cm 정도 더 낮아져서 스포티한 이미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 제가 제 키에 맞춰서 시트를 설정을 했고요. 이 정도 네 맞춰서 시트를 설정을 했더니 비필러가 어깨 정도에 오고 있고요. 뒷좌석을 한번 상태 그대로 뒷좌석에 한번 타보면은 자 뒷좌석에 탔을 때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요. 주먹 두 개 정도 이상이 들어가고 위에 머리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이 차는 정말 5GT하고 다른 크기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량이 많이 낮아졌다고 해서 실내 공간이 줄어들었냐?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실내 공간, 헤드룸과 레그룸은 좀 더 높아지고 더 길어졌습니다. 자, 이 차는 GT답게 이렇게 해치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통째로 다 열리는 스타일이에요. 키를 갖고 있으면 제스처만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키가 없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서 열어보면은 엄청난 공간이 나옵니다. 이 차는 실제로 BMW에서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자동차 가운데 X5를 제외하고 가장 큰 적재 공간을 가진 차입니다. 이 트렁크 공간은 610리터인데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넓어 보이고 이 입구부터 저 안에까지 트렁크 공간이 일직선으로 딱 뻗어 있기 때문에 짐을 올려서 넣고 꺼내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만약에 여기 턱이 있다면은 들어서 꺼내내야 되니까 그것이 좀 아쉬울 텐데요. 그 턱 아래에는 이렇게 다른 물건들을 적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렁크 공간이 이전 세대 대비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깊이도 더 깊어졌고요. 어떻게 차 높이는 줄어들었는데 트렁크 공간이 더 넓어졌냐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트렁크 폭과 깊이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최대 1800m까지 확대 가능한 트렁크는 어떻게 보면 저희 BMW에서 국내 출시한 모델 중에서 X5 다음으로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은 저희가 전동식으로 각도 조절이 됩니다. 최대 6도까지 기울어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그란투리스모라는 이름에 걸맞게 뒷좌석에 탑승하신 그 승차하신 분도 장거리 여행에서도 편안하게 이제 차량에서 이제 앉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40대 20대 40으로 4대 2대 4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를 높인과 동시에 그 저희 GT만의 넓은 실내 공간을 이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이렇게 아이소픽스 부가용 시트 고정 장치가 들어있는데요. 이쪽에 두 개, 저쪽에 두 개가 들어있고 세 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운데는 안전벨트로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헤드레스트에도 쿠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쿠션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말랑말랑하게 70년대에 있던 그런 쿠션들 네,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헤드레스트 쿠션이 들어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6시리즈 그란 투리스모는 리모트 컨트롤 파킹이 100% 전 엔진 라인업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디스플레이 키를 통해서 차량 외부에서도 차량을 주차하시고 또 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6GT, GT들이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 역시 프레임리스 도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실내는 7시리즈의 것들을 많이 가져다 쓴 흔적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 차는 7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5GT하고는 차별화를 했죠. 실내를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들어있고요. 이제 이 디자인은 BMW의 전체적인 뭐 디자인이 됐네요. 여기 약간 센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은 이 위에 있는 센서, 이런 건 제스처 컨트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시 상태를 계속 하고 있었더니 배터리 방전됐다고. 방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차는 제스처 컨트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하고 이번 6시리즈 그란투리스모에는 무선 충전 시스템도 기본 제공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디스플레이 키 같은 경우도 별도의 케이블 연결 없이 저 부분에 올려만 놔주시면 무선 충전을 도와드리고요. 또한 핸드폰도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는 핸드폰이라면 저 부분에서 무선 충전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낮아졌고요. 넓어지고 길어지고 실내도 커졌습니다. 7시리즈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상품성도 많이 개선을 했고요. 다만 가격이 좀 더 올라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충분한 상품성을 갖고 있는 차,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이 굉장히 원하던 차, 그런 차가 BMW에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입니다.자, 여기는 모터리안의 김성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6GT가 보통 네. 여성을 많이 타겟으로 한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여성의 입장에서 보기에. 저는 사실 BMW 하면 좀 역동적이고 약간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를 딱 연상시키게 되는데 이번 6시리즈 그란 투리스모는 좀 우아한 면이 더 강조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되게 여성분들의 시선을 좀 사로잡을 만한 그런 것 같습니다. 라인들이 너무 예뻐서. OGT하고는 많이 다른가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낮고 더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뭐랄까 더 우아한 느낌? 네, 좀 더 높으면 근데 역동적인 면이 좀 더 강조가 되잖아요. 비싼 면이 더 보이나요? 네, 그렇지만 가격이 또 저는 한 1억 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억 넘진 않더라고요. 최고가가 그쵸? 1억 150만 원? 아, 그렇죠. 네. 1억 최고가. 가장 비싼 트림이 1억 150. 네, 시작이 그래도 7천만 원대부터인 거죠. 네. 어떠세요? 그리고 또 컬러 같은 거는? 컬러 버건디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이거 작정한 거 같은데 여성분들의 좀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작정한 거 같은데. 아, 여성분들이 저런 컬러 좋아하나요? 그럼요, 그럼요. 또 요즘 날씨에 또 버건디가 또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김성훈 기자였습니다. OGT에 비해서 더 비싼 차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숫자도 하나 더 올리고, 네. 가격도 확 올리고. 아. 그러면 이제 가격을 올리고 크기 키우고 그 안에 이제 소비자들이 야 비싸다 이게 무슨 가격 올렸어. 이렇게 하지 않게 이제 안에 뭐 좀 채워야 되는데 또 이제 고급스러운 껍데기를 이제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 그렇구나. 컬러는 요즘 이런 게 미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 이 차 그냥 이미지 컬러인 것 같은데 이 차가 약간 여성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7시리즈나 5시리즈 이렇게 호수 쪽이지만 여자분들은 약간 이런 RV 스타일이 좀 가미된 그런 이미지 컬러로 약간 이런 중년 여성 같은 색깔? 아! 젊은 여성 안 사면 어떡하지? 그럼 뭐 내가 할 건데 BMW 파는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라 그럴까 그냥? 할머니 색깔이라 그럴까? 할머니 스웨터 색깔 근데 7시리즈에 쓰던 재료들을 많이 대거 가져와서 7시리즈급
뭐 요 그러니까 예전에 5GT는 5시리즈급인데 6GT는 7시리즈급에 뭔가 좀 냄새가 좀 더 많이 가미됐다. 그냥 그 정도. 감사합니다. 카미디어의 장진택 기자였습니다.